아마 이거는 많은 리액션 유튜버들도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잭슨이 살아 있었고 음악을 듣는다면은 어떤 반응일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힙합 이런 걸 좀 떠나서 이 한국인이 또 자랑스러운 순간이 한번 또 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비디오를 보면서 코리안 프라이드를 좀 느껴보려고 합니다. BTS가 VMA 어워즈에서 4개 부문 수상을 했고 또 다이너마이트를 퍼포먼스를 열정적으로 멋있게 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싱글 차트, 핫백 차트를 이제 1위까지 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7주간 2위 하던 게 이제 한국인이 빌보드 차트에 핫백 차트에 올라간 게 최고였는데 결국 한국 그룹이 빌보드 핫백 차트에 1위에 올라가는 순간을 이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데 더욱더 제가 기쁜 거는 뭐냐면 제가 BTS 곡 중에 다이너마이트를 좋아하는 이유를 며칠 전에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잭슨 트리뷰트 송이기 때문이에요. 마이클 잭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힙합을 들으면서 마이클 잭슨도 같이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좀 저의 어떤 성장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준 가수가 마이클 잭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 트리뷰트 송이라고 하지만 이 곡은 너무 마이클 잭슨 느낌을 그렇게 많이 따라가지는 않아서 좋았어요. 너무 마이클 잭슨에 근접한 음악을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마이클 잭슨과 비교하는 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저는 마이클 잭슨의 영향은 받았지만 너무 마이클 잭슨과는 약간의 거리는 두고 약간 BTS만의 스타일? 뭐 2020년의 스타일만 스타일대로 저는 재해석을 했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련됐으니까. 저는 이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K-POP이면 K-POP의 색깔이 보통 있었다고 생각은 됐지만 K-POP 같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예, 그냥 전형적인 팝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퍼포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작년에는 VMA 리액션 비디오를 이맘때쯤에 했었는데 그게 아마 미스 엘리엇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BTS 비디오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역사적인 순간이다, 진짜. 오. 이거는 확실하게 난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소울 트레인이 아시아 버전이 있다면 아시아 버전의 소울 트레인일 거야, 이거는. 바지 보세요. 약간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나팔 바지 스타일이죠. 잭슨이 많이 입었던 스타일이기도 하고.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 퍼포먼스를 온라인으로밖에 즐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이게 뭔가 즐겨야 될 퍼포먼스인 것 같은데. 마이클 잭슨의 느낌이 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마이클 잭슨의 느낌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더 좋아. 마이클 잭슨을 발굴했던 모타운 관계자들이 이 비디오 보면 되게 뿌듯해하겠다. 방금 이런 춤들 있죠? 다시 또 한번 마이클 잭슨 생각이 또 나네. 아 진짜 근데 뭔가 왜 이렇게 아쉽지? 진짜? 사람들이 좀 많이 관객들과 셀러브리티들이 있는 장소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 진짜 이거를 온라인으로밖에 즐기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상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진짜 너무 슬프다 이게. 아 이거 이 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주로 이제 미국의 도시의 어떤 배경들이 쫙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63 빌딩이 있는 서울, 한강, 여의도를 배경으로 이렇게 그 화면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때 좀 기분이 뿌듯하더라고. 참 매일같이 지겹게 보는 서울이란 도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요. 저게 단순하게 CG여도 그냥 서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아름다워 보이네. 멋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BTS가 곡 제목대로 빌보드 차트에 다이너마이트를 뻥 터뜨렸어요. 1위를 차지를 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 K-POP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높아졌다니까 다시 한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다이너마이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싫어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좀몇번이 곡을 진지하게 들었을 때 울컥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클 잭슨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많은 리액션 유튜버들도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잭슨이 살아있었고 음악을 듣는다면은 어떤 반응일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미 가족들은 BTS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잭슨은 진짜 많이 기뻐할 것 같아. 특히 마이클 잭슨 트리뷰트 공연은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왜냐하면 수많은 미국 가수들이 마이클 잭슨 시상식이나 이런 때가 되면은 마이클 잭슨 트리뷰트 공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생각이 마이클 잭슨의 분위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입장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이제 뭐 댓글에 보면 뭐 마이클 잭슨의 느낌이 나질 않는다. 좀 약간 그렇게 막 호평이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아시아의 K-POP을 대표하는 보이밴드가 마이클 잭슨 트리뷰트 성의 음악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마이클 잭슨스럽지도 않아. 약간의 거리는 두고 있지만 어쨌든 마이클 잭슨의 트리뷰트를 하는 건또 맞아. 근데 들어보면 이게 괜찮단 말이죠. 저는 이 곡이 진짜 음악적인 퀄리티로서도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거의 뭐 완벽하고, 게다가 이번에 지금 VMA 퍼포먼스까지 보면은 더 이상 단점이 있을까 싶어요. 너무 잘하는데? 게다가 4개 부문의 상을 타고, 그리고 빌보드 핫100 차트 1위까지 먹고, 이제 이건 뭐 이제 끝났어. 끝난 거지 뭐. 감격적인 순간이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필사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